아, 먼저 왼쪽인가요? 네, 좋아요. 왼쪽. 그럼 그 다음에 가운데 와주시고요. 네.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네. 자, 일정은 씨가 미니 앨범을 발매하는 거는 2017년에 발매하신 적이 있고요. 그 사람을 아나요. 그러니까 한 6년 만인 거죠. 정규 앨범하고 비교한다면 수록된 곡의 숫자는 적고요. 하지만 그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충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미니 앨범으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소감도 궁금합니다. 매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정규 앨범이 아니라 지난해까지는 네. 17집까지 이제 정규 네. 앨범을 해서 이번에 18집이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너무 이제 곡 거의 이제 12곡 정도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1년 내내 콘서트도 해야 되고 뭐 다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듀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규 앨범은 미니 앨범을 이렇게 몇 개 좀 내고 그 곡들을 또 이렇게 섞어서 또 신곡을 내고 섞어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정규 앨범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다른 일들을 제가 좀 우리 친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좀 많아서 곡을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열심히 쓴다고 쓰는데 그게 조금 약간 좀 많이 쓸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요. 예.